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죠. 여러분들 투자는 늘 걱정스럽잖아요. 걱정과 또 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요. 오늘은 걱정 없는 투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걱정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걱정스럽죠. 북핵 얘기가 나와도 걱정스럽고 또 내 종목이 내려가도 두렵고 회사가 좋은 소리 나오면 좋고 따라가 사고 나쁜 소리 나오면 나갔다가 팔고 그러니까 주식을 가만히 보면 개인 투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늘 손절하고 또 조금 좋은 소리 나오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나쁜 소리에 여러분이 그 리스크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손이 잘 안 나가죠? 나쁜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폭락한데 손이 잘 나간다 1번, 잘 안 나간다 2번. 잘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리스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이 계좌가 걱정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이 계좌가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잘 짠 게 아니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걱정스러운 게 안전한 자리예요. 지나 보면 엊그저께 벌써 지나갔잖아요. 걱정스러운 자리가 막 리먼 사태, IMF, 엊그저께 막 김정은이 뭐 쏘고 트럼프하고 지랄 복구창하더니 한참 있다가 또 김정은이 또 아주 현명한 결정이다고 트럼프 말장난하고 있죠. 이것들 쏘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여러분 이건 써야 돼요. 걱정은 병이 아니다. 써요. 걱정은 병이 아닌데 그 걱정스러운 거를 걱정 안 하면 고수가 된 거야. 그거는 깡통을 여러 번 놔봐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깡통을 한 번씩 놔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가 지금 부자아빠 강의로다가 돈을 벌어도요. 조금 돈을 벌면 건방을 떨어요. 첫째 차 바꾸죠, 새끼들. 두 번째 마누라도 바꿔. 어떤 놈의 새끼는 돈 조금 벌면은.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해요. 지가 뭐 재주가 있어서 돈 버는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리스크를 걸어가는데 걸긴 거는데 리스크는 과학이거든요.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쫄라당합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젊을 때 있잖아요. 55세? 60 안쪽에 번 돈이 거의 다 보면은 나중에 다 날아가더라고. 결국 뭐죠? 건전하게 돈이 아니면 잘 날아간다는 거. 여러분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세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그거 모르고 번 돈은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차 바꾸고 그냥 건방 떨지 말라고. 거기다가 조강 지쳐버리는 놈들.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요즘에 코스닥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다 급락 나오죠, 요새요. 자, 쓰세요. 반등하지 못하고 그물그물 되면 급락 나옵니다. 요새 코스닥들 막 스물스물 옆으로 기니까 다 빠져도 그냥 팍팍 빠지는 거. 한번 내놔봐요, 그런 종목. 아이 뭐 쓸만하고 박근이나 처먹는다 하더니 여러분 종목 중에 그런 종목 있을 거야 아마. 코스닥 아유 그 괜찮은 종목인데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스물스물하더니 밑으로 쭉쭉 빠지는 거 있죠. 요새 좀 힘들 거야 아마. 에? 그 종목 좀 내놔봐. 없어? 욕 나오는 종목 있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 밑으로 확 빠져가지고. 안전한 종목이 마지막엔 다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자산관리 아이고 개같은 놈 욕이나 해버려. 비중 지켰으면 그런 종목은 0.5%씩 사신 분들은 다 그냥 참으세요. 그죠? 예. 그런데 많이 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야죠. 편안하다고 바닥에 있다고 많이 샀더니 지랄하고 더 빠지죠. 예, 편안한 종목은 못 가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도주, 매번 주도주가 갈 때 보면 불안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진단 받아야 됩니다. 봐요. 기아차 갈 때 불안했어요? 안 불안했어요? 불편했죠? 기아차 갈 때 여기 불편했어요. 여기까지,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편안한데 돈 돼요? 안 돼요? 아유, 도제기획 요새 본제어로 됐네. 아이고, 참. 요새 중요할 때다. 이럴 땐 앞에와 곁에 있어야 돼. 지금이 바로 이런 거 담아야잖니. 아유, 뭐 말기들 모아들어. 이런 거 가는 거 나왔잖아. 지금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앞에 옆에 와서 이걸 계속 담아야지.
아이, 다 함께 차차차 후속 노래를 들어가면서 도대체 기억이 요새 안 보이더라고. 지금 뭔가 우량한 거 안전하게 사놓고 지금 계속 폼 잡고 앉았는 거지. 이놈 팔아 갖고 가야지 그러면서. 잘 들어요 여러분. 일봉 차트로 기아차를 또 계속 보세요. 이 공부 자료야. 갈 때는 과연 어떻게 가나. 못 가나. 안전한 거? 안전한 거 포스코 그 당시 보라고. 2009년 10년 여기 봐. 2010년 9년 현대차 여기 봐라고. 자 2010년 2008년부터 보라고. 2008년 자 여기 봐. 여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라고. 얘를 스물스물 2014년까지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죠. 자 이거 그 믿을만한 포스코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가. 2018년부터 14년까지 한번 보자고. 여기가 2008년이잖아. 요거 반등 조금 해주고 스물스물 14년까지 빠져. 근데 주도주는 어떻게 했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주도주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못 간다고 안전하다고 이놈 덜 올라간 놈. 그 이런 게 보면 항상 덜 올라간 놈이죠. 포스코도 우량주인데 덜 올라간 놈. 덜 올라간 놈 잡으면 돼지는 게. 덜 올라간 놈. 여기 덜 올라간 놈 지금 아직 안 올라가서 편안한 놈 있죠? 있지 지금? 아 이건 아직 그 주도주는 이격이 나서 무섭고 덜 올라갈 놈은 앞으로 뒤로 갈 놈이야. 봐, 덜 올라가고 어떻게 가나 봐. 포스코가 못 가잖아. 뒤로 봐요. 걔가 가고 있는데 얘 보라고. 주도주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덜 올라간 놈은 안전한 게 아니야. 위험한 거 있잖아. 격언 있잖아. 반등이 약하면 반락이 깊다 써요. 반등이 약하면 반락이 깊다. 반등이 약하면, 아 지금 세게 가는 놈도 있는데, 그게 그 세력이 있는 거고, 이건 세력이 없는 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안 올라간 놈, 뒤에 여기 약하고, 바닥같이 보이는 놈, 세력 다 없는 거요. 그 종목이 자꾸 팔면서 어디로 가요? 주도주로 가는 거요.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주도주가 나타나면 돈이 다 일로 가는 거요, 일로. 이해가셔야지. 이거 팔고 자꾸 이상하는 거요. 그 주도주는 더 세게 가고, 자빠요. 야, 포스코 뒤로 가는데 얘는 더 세게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력은, 주도주들은 못 간 애들을 돈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사 올 때까지가 안 오나 봐라, 이 새끼들. 내가 맨날 얘기하냐. 니들이 안 오고 배겨, 이 새끼들. 두고 보자, 이 새끼야. 내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 새끼들아. 포도 좋아지고, 이 새끼들아. 신문도 얘기해주고, 나도 얘기해주고. 자, 주도주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변두리 안 올라간 놈 자꾸 고생하지 말고, 아이고. 드래곤 프라이? 이런 거 1% 미만, 0.5%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죠. 이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0.5%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어떡한데. 비중이 많으면 조절하셔야지. 이거는 추세가 어때요? 죽어가고 있잖아, 아직까지. 이런 걸 많이 사면 안 돼요. 비중을 안 썼네. 자, 보세요. 이거 왜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죽어가는 종목을 내가 키우려고 그래요? 세력이 안 들어오셨는데, 아직. 세력이 들으면 최소한도 추세가? 이게 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다 매물이에요.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요. 이게 다 매물이라요. 세력이 벗겨내지. 여러분이 못 벗겨요, 이거. 다 매물. 최소한도 이 바닥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감자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자하고 출자 전환 나와야 돼요. 가격이 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애 있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죽었고 살아나는 애들이 빼노션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내. 부활. 이걸 부활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건 내가 2700원, 3000원 때부터 계속 내 담아줬던 건데 지금 이 땀이 났네. 이거 아마 이거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거 아픈 사람들 못 살 거예요. 계속 죽였잖아요. 다 죽일 때까지. 감자, 중자.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주인 바뀌고. 그때까지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들 조심해. 화장품 같이 여기도 이때 조선 해운주들이 많이 그 상장했잖아요.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물스물스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신규 상장 종목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많은 세월 피눈물 흘릴 테니까. 알았죠?
그리고 드래곤 프라이는 1% 미만이면 들고 한번 버텨보시는데 많으면 찢어서 이사 가셔야 돼요. 짝사랑 하지 마세요. 주식은, 어? 아니, 세력께서는 안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혼자 내가 올리지 뭐. 올려보세요. 그러면 올라가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돼야 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올라가요. 예, 네, 안 올라갑니다. 안전한 뒤에 급락이 오고 큰 돈을 모음 뒤에 보상.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모음이 아니에요. 주가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들, 어렵게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가 똥을 다 닦아낸 거예요. 똥 씻어낸 거예요. 똥 싸고, 설사하고, 뱃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리, 개미들이 쥐고 있는 모든 물량이 나와야 돼요. 잔인해, 시세의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세의 원리를 모르면은,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작은 돈으로 모험을 하세요. 자, 오늘은 저퍼, 저PBR, 담배꽁초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해주려고 그래요. 저퍼를 딱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PR이라고도 그러죠. PER. PER. 퍼 종목. 저퍼가 좋은 거예요? 고퍼가 좋은 거예요? 저퍼가 좋다 1번. 고퍼가 좋다 2번. 저퍼가 좋다 1번. 고퍼가 좋다 2번. 근데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연구해 봤는데요. 저퍼가 큰 돈이 안 돼요. 고퍼가 돈이 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포가 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포를 좋아하시면 담배꽁초가 되는 거예요. 저포 하다가 나중에요. 회사가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포라는 얘기를 실적이 좋아졌어, 저포가 됐다 하는 걸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존이에요. 11불에서 지금 1000불까지 갔네요. 11불에서 1000불. 이게 지금 20년치 그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업이 별로 안 좋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 이익이 별로 안 좋아요. 10자리를 안 가요. 개뿔. 자, 봐요. ROE는 그런대로 좋아요. ROE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여기는 아주 안 나오다가 여기 급등하다가 또 마이너스, ROE가 마이너스 나오다가 별 볼 일 없어요. 퍼를 보세요. 퍼가 보면 여기 2001년이면 여쯤 해야 되겠죠, 2001년. 퍼도 안 나와. 여기가 막 퍼가 110, 80, 40, 70, 퍼. 퍼 80, 퍼 82, 63, 73, 120, 퍼 600, 640, 퍼 500, 500. 퍼가 500인데 계속 하잖아. 어떡할 거야. 여러분, 삼성화재 같은 것도 바닥에서 고퍼였어요. 퍼를 계산할 수가 없어, 퍼를. SK텔레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퍼가 높았어요. 엄청나게. 그 우리가 자꾸 그 과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저퍼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퍼 얘기하면 어디 가서 하수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퍼가 얼마나 높았는지 말도 못 해요. 저가 퍼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우 막 상황이 막 나오는데 계산이 안 돼 이게. 계산이 안 나와. 어디 가서 고포, 저포 그런 얘기 하지 마. 회사가 우리가 이걸 보면 뭐죠? 고포라는 건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미래 성장성은 뭐죠? 4차원의 세계잖아요. 4차원을 연구해야 돼요. 사람의 심리와 3차고요. 3차원은 뭐죠? 사람의 심리. 4차원은 미래의 미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4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손정희는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해요. 전 세계의 종목들을 보면요, 세계마다 이런 종목들이 다 있어요. 짐 노저스의 지난번에 그 명경 강의, 명경 말리 KBS 강의들 다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런 종목을 담아야 돼요. 저의 꿈은 전 세계에 이런 종목을 100종목 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1억씩 100종목. 근데 어떤 데 보면 더 담을 종목도 있겠지, 그지? 예. 어떤 놈은 5천만 원 담고 어떤 놈은 1억 담고 막. 금액이 작은 분도 상관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ETF를 찾아드리면 돼요. ETF는 보통 100종목, 30종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그런 거 여러분이 몇 개 담으시면은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작은 몇 개 없는 돼요? 매월 여러분이 적립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죠. 블룸버그가 이렇게 퍼가 높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면 저퍼니 고퍼니 따지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또 하나 종목 봅니다. 이건 필립 모리스예요. 필립 모리스. 여기 보면 퍼가 2007년부터 퍼가 높아지죠.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퍼가 높아지잖아요. 16, 그 다음에 퍼가 3 나왔다. 11, 12, 14, 14, 15, 12, 22장. 근데 퍼가 높은 자리에서 계속 가요, 안 좋아요? 퍼가 높으면서 계속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 퍼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퍼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얼마나 영업이익을 잘 벌어내고 있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봐야 되고 기업을 봐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거는 블룸버그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사이버 애널로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블룸버그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제가 단독 최초 아닌가? 네, 펀드 메이저들은 볼 거예요. 네, 각 펀드만은 펀드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 본사에 있어요. 지점에는 없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블룸버그 정보들을 못 볼 거예요. 블룸버그 정보 안에는 차트하고 이 영업 이런 것 대주주의 그 내부자들의 거래까지 싹 그 쫙 볼 수 있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블룸버그 공부는 얼마나 중요하냐. 블룸버그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내놨기 때문에요. 블룸버그에는 정말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꼭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국가와 가정의 운명이 금융에 달려있다. 쓰세요. 이거 받아 적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가 금융에 달려있어요.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투자 사냥터 속에서 사냥감이며 업계의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사냥꾼입니까? 업계의 최소, 그 업계의 최소수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블룸버그 보고 있어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부자빵 학교한다는 건 여러분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와 가정의 운명이 금융에 달려있다. 야, 이 맞는 얘기잖아요. 금융 잘못한 나라, 브라질이나 막 이런 데 작살 나는 거 봤죠? 아르헨티나 이런 거, 그죠? 유럽 같은 데도 금융 잘못해갖고 막 그 선물 잘못 투자하고 막 그래갖고 작살 나는 거 다 봤죠? ELS 잘못 투자한 거. 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해야 돼? 제가 젊은 멘토를 하는 게, 예, 스물 몇 살 먹은 애들 데려다 놓고 제가, 예, 금융의 그 전망을, 금융시장의 전망과 금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애들 데려다 놓고 내가, 예, 밥사 먹여가면서 내가 공부시키잖아요. 왜? 너무나 중요해,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블룸버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그 블룸버그 반을 만들려고, 블룸버그. 블룸버그 MBA. 그거 미국에 블룸버그 MBA가 있어요. 블룸버그 MBA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은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죠. 아, 정말 죽이는 얘기죠. 이기는 투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여러분 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요. 인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제가 원래 그 덧니였어요. 양쪽 덧니가 드라큘라처럼 나가지고 늘 입도 가리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덧니를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오늘 덧니를 한번 보여주려고. 이 덧니 이게 치과 수리 그 이가 좀 불편하잖아요. 예. 덧니가 가지런히 되길 원하셨다면 환자분이 내원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삐들바들하죠. 요렇게 내가 막 이가 이렇게 났었다고요. 예, 이런 거를 예, 교정해서 자신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 이제 임플란트하고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제 이가 아주 이뻐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다니는 데가 대전이잖아. 덴티 플러스라고 덴티 플러스라고 이 양반이 의사가 네 명이더라고요. 예, 원래 이분이 제 임플란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임플란트 세 개 심는데 30분 만에 심더라고. 프로가 되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이 소수의 사람만 극소수에서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여러분 사냥꾼이 돼야 돼요. 주식시장에. 미안하지만 많은 참여자가 희생자예요. 이해하시죠?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시장에 엄청나요. 맨 태반의 개인 투자는 다 잃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너무 그죠? 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을 찾아가세요. 임플란트하고 교정력을 잘하는 선생님 제가 아니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이 예, 참고하시고요. 대전에 카페에 그 내 올려놓을게요. 덴티 플러스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번. 제가 2016년 연초에 책이 나왔는데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던가? 그 삼성전자를 여기서 그때 썼으니까 이렇게나 올라왔더라고. 근데 이거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뭐 그죠? 자 오늘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까 퍼가 높으니 이제 너무 올라갔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퍼가 높니 너무 올랐어. 근데 계속 가죠? 예? 네? 좋은 주식을 잡으면 어떻게? 평생을 다 들었죠? 여러분들 그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세에 대한 원리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배당주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얘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고요. 얘가 주는 이미지가 뭔지 여러분 전 세계의 유명한 굿드 그레이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야 돼요. 환율이 환율을 잘 타면 어떻게 이중으로 버는 거 지난번에 제가 제 계좌로 보여드렸죠. 그죠? 지금 이게 브라질 일간 차트예요. 잘 보면 브라질이 2007년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브라질이 여기서부터 고통받은 거예요. 브라질이 여기서부터 우리도 2007년부터 사실 못 갔던 거죠. 여기서 받아요. 제가 여기서 브라질 채권을 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 브라질 채권 여기서 사는 게 돈이 되죠. 그러니까 지수 방향 바닥과 같이 가는 거라고. 결국 월가에서 후리친 거죠.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의 채권과 원화 이런 것들이 그 브라질 헤아라가 땅에 떨어져 있대죠.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세가 많이 난 거죠. 브라질이 지금 보면 상당히 새로운 시장. 근데 브라질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올림픽이 2016년에 있었나요? 그 우리 동계 올림픽이 언제예요? 동계 올림픽이 날 때쯤 시끄럽겠죠. 시끄럽겠죠. 예. 시끄럽겠지만 보면 뉴스는 시끄러웠지만 주가는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브라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라질. 그죠? 브라질 생각을 좀 하자. 예, 제가 생각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도 가만히 보면 2008년 이후에 정말 고생을 많이 안 해서 여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고점 돌파하지 못했어. 프랑스가 보니까 유럽에서 고생을 많이 한 회사더라고. 예. 좋은 회사들은 많이 있더만 정말 프랑스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주식을 좀 몇 개 샀잖아요.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건 저 베트남이네요. 베트남도 보면 2007년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2007년 이후에 막 급락 나와가지고 지금 그때 그 베트남 본드 들어갔다가 손절매한 분들은 베트남 하면 이가 갈릴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베트남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돼야 안 돼요. 에, 짱 그건 베트남 고생 안 해본 분이지 베트남 본드에 들어가서 돈 잃어본 사람 지금 베트남 얘기하면 아 나한테 베트남 얘기하지 말어. 아주 왼수 같으니까 그렇게 하니 그죠. 예. 네, 그 소리 나올 때 참 마음이 들더라고. 주식은요, 죽여야 돼요.
애들이 다 죽어야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소리가 나와야 돼. 베트남이 좋아요. 베트남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기에는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 다음에 여기가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그러고 보면 2007년부터 아주 다른 애들보다 좀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은. 근데도 아직 이런 나스닥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장이 막 금방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최소한도 개마공원이 나오겠죠. 그냥 안 죽습니다. 이렇게 센 종목은 그냥 안 죽어요. 그동안 계속 양적완화 하나 마무리 지면은 미국장 망가질 거야, 망가질 거야 계속 그런데 10년을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죽더라니까. 그죠? 주가가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천정 나올 때까지 간다고요?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 가면요. 걱정하던 놈들이 한 놈씩, 한 놈씩 돌아서요. 매수로. 버핏도 돌아섰잖아요. 2017년 2월에 버핏이 드디어 IT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응? 주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다 올 때까지 간다 이 새끼들아. 우리가 기아차에서 봤죠. 막 올라가니까 걱정하고 막 지랄 연병했는데 나중에 다 가서 기아차가 달라붙더라고 미친놈들. 지금 미국의 IT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이 새끼 IT 안 사. IT 같은 놈의 새끼들. 옛날에 IT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전부 IT 그러면 오죽하면 IT 그러면 아이퇴퇴야죠. 아이퇴퇴. 그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개미가 다 걱정하던 놈들이 다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 그래서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게 만들죠. 예, 살름이 없네. 그러면 거기가 고점입니다. 돈 다 미천 조사하잖아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어디가 있나 다 세력은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바닥인데 안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팔놈이 다 팔아야 가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여러분 사지 말라고요. 바닥에 있는데도 안 가는 거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개미들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 큰 손은. 그래 이 새끼들이 김치국물 먼저 마시고 있네. 새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드나봐라 이 새끼들 아니. 니들 다 나갈 때까지 이 새끼들아 안 들어 이 새끼. 그래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제가 하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쭉 밑으로 쭉 빠져주면 쭉 빠지면 그때 그냥 악재 소리에 여러분 악재 나오면 그 종목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악재 나오면 그 이상하게 끄름직해 그죠? 입 서비스인데 그게 입 서비스거든. 그런데 끄름직하다고 이제. 아유 악재 듣고 좋은 놈이 어딨어. 자꾸 미워지잖아요. 여러분 주가도 빠지지 악재 나오지 그러면 주가가 미워져 안 미워져? 그래서 자꾸 절반씩 팔잖아요. 아 더러운 새끼 말이야. 아 더러운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팔기 시작하면 나중에 싹 팔아버리고 확 가버리면 나중에 못 잡죠. 그죠? 징글징글하지 바로 그 징글징글해 그래. 아니 사나 말아. 다 팔아야 또 마음이 편해. 여기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을 보면은 고점을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잖아. 이거 대만은 잘 보셔야 돼 여러분. 대만이 보면 이 고점 몇 개를 넘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얘네가 IT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전 대만 주식 가지고 있었어요. 더 살 거예요, 좀. 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젊은 사람들 꼭 좀 모험을 하세요. 젊은 놈들이 안전한 거 찾고 저 안전한 주식 주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바보들아. 안전한 식당 하다가 안전한 커피숍 하다가 다 거지 되잖아. 안전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 읽어줄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안전 추구를 한다. 안전은 여기저기서 공개적인 구애를 받는다. 안전은 겨울밤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 좋은 느낌이며 몸은 포근히 감싸주는 감각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원하는 하나의 안도감이다. 저번에 멘토링 했더니 젊은 놈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세고 돈이 자동으로 벌려져가지고 자기는 노후에 여행 다니며 논다고 안전을 추구하고 있네. 큰일 났네.
최근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은 안전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무엇보다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근대 심리학의 내세운 전제다. 검증이 되지 않은 이 학술은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과 사고를 지배해왔다. 의사들은 걱정은 해로울 뿐만 가져다주는 것이 멀리하라고 충고한다. 걱정은 몸에 해로우니까 멀리하라고. 가능한 한 우리는 안전한 쪽으로 유도한다. 이런 논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런 진실을 받아들인다. 개중에 특히 동양의 규율적 신비로운 명상 분위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정숙함에 더욱 몰입에 빠져든다. 그들은 안도감을 지극히 중시하여 설령 빌곤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교의 몇 개 종파는 사람들이 물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소유한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한다. 소유를 적게 할수록 걱정도 적어진다는 생각에서이다. 스위스의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배후에는 철학은 물론 그 정반대다.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능한 스위스의 투기가라면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빈곤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걱정을 벗어나면 걱정하는스러운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지가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안전하고 따뜻한 침대 속에서만 보낼 수 없는 노릇이다. 감싸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듯이 우리는 모험에 나서야 한다. 모험은 위험에 맞닥뜨려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이다. 모험은 위험에 맞짱떠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이다. 위험과 마주하고 있을 때 당신이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상태는 다름 아닌 걱정하는 상태다. 걱정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결코 단절할 수 없는 관계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감당할 리스크가 두려워한다면 누군가 사랑에 빠지는 따위는 결코 없을 건다.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동창이 있었는데 걔네 오빠가 태권도 잘하지. 걔네 아버지 유도선두지. 걔네는 부자지. 우리는 가난하지. 늘 걱정했죠. 결혼은 못했지만. 걱정 없는 인생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민물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겠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그런 인생을 원한단 말인가. 또한 얘는 스포츠에서 이건 뭐 넘어가고 모험은 리스크를 뛰어넘으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져다주며 그런 이유로 모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 수익을 낸 계좌들을 보면 다 모험 뒤에 온 수익이야. 네? 모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죠. 투자가 고수로 되는 건 모험을 배우는 거야. 모험하고 계좌의 수익 나고 모험하고 돈 버는 거야. 모험을 데리고 자는 거야. 리스크를 데리고 자는 거라고. 물론 우리에게 평온한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가나 이런 명상만 한다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옛날에 그런 사이비교회 있잖아. 3년 후에 천당 가니까 모든 것을 헌금해라. 뭐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나 밤에 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안정된 시간을 가진 것이며 깨어있는 동안 아무리 바쁘고 급격한 하루 속에서도 적어도 두세 시간은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이 그러한 평온한 시간은 24시간 중안에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충분하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모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프로이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약간 혼란을 느끼면서 이 주제에 대한 지리멸멸한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평안함을 얻는 데 있다는 의심스러운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의 구구절절이 뭐예요? 모험해라. 고통을 여러분 짊어져라. 이런 얘기 계속 니체가 가르쳐주죠. 그죠? 그의 많은 신봉자들과 달리 프로이드는 정숙함을 추구하는 요가나 동양의 종교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요가의 긍정적인 목적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내면의 평온함을 달성한 데 있다. 프로이드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런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희생하고 희생으로 삼고 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기껏해야 평온이라는 행복감을 느꼈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오직 마음의 평화 때문에 인생을 송두린 채 바쳐야 한다는 게 어찌 비싼 돈을 지불하는 과소비처럼 느끼지 않은가. 인생, 몸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 몸 이건 적어야 돼. 몸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 모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험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모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정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모험이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면 매사에 여러분은 모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자 아빠가 깡통을 나는 다 모험을 참 좋아하는 놈이에요. 근데 그 모험을 할 때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방법대로 원칙을 어기고 하면 모험 다 깡통입니다. 그런데 계산된 모험, 절대로 큰 손실 나지 않을 모험은 언제나 보상이 크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월급으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월급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의 자본을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매일 모험이잖아요. 어떤 모험이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험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험은 이런 모험이죠. 여러분 이런 거 모험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고포에 모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포 얘기하는데 저포 앞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고포를 사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저포 얘기하거들랑 니나 하라 그러고 나오세요. 우리나라에 많이 간 종목들은 다 고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다 뭘로 벌었어요? 구글, 아마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다 뭘로 벌었어요? 뭘로 벌었습니까? 인터넷으로 벌었어요. 이제는 모바일로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혁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PC 별로 안 봐요. 인터넷보다 모바일이 더 좋아요. 왜? 더 많이 봐요. 지하철에서도 지랄하고 보지, 길 가다도 보지. 인터넷은 집에서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못 봤어요. 이제는 출근하며 보지, 지하철에서 보지, 점심시간에 보지, 길거리에서 보지, 부딪혀도 보지, 가다가 떨어져도 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바일에 들어있냐 말이야. 젊은 사람들, 모바일 속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 보이는 거는요, 이게 주문창입니다. 2000년 초반인가요? 키움증권이 처음 생길 때 주문창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요. 차트는 전부 대진증권으로 봤어요. 그 주문창 하나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사이버 증권사가 처음 생겼잖아요. 키움증권이. 그 키움증권이 지금은 그때 대진증권보다 매출 더 올려. 재벌이 돼버렸잖아요. 뭘 했죠? 남들이 오프라인 사업하고 있을 때 사이버에서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셨잖아요. 이게 이 빌딩이 키움증권 빌딩이에요. 우리 건물, 우리 동네에 여의도에도 빌딩이 있는데 여기 마포에다 하나 또 산 거예요. 근데 이 빌딩을 내가 왜 사진을 찍었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회사가 컬라고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그때는 인터넷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요. 나 먹은 사람들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라. 인터넷이 모바일로 이동했고 더 많은 시간 못하놨네. 모바일에서 검색해줘. 우리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모바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카카오로 송금 해봤어요? 해본 사람 1번, 안 해봤다 2번. 돈이 왔다가 돈을 우리 딸이 나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내가 그 돈을 카카오 계정도 없고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겼더니 이틀 만에 도로 주인한테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카카오 재밌어요. 앞으로 청첩장 받으면 안 찾아가도 되죠? 카카오로 친구한테 그냥 카카오로 보내주면 돼요. 카카오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주식 전달하지 마라. 세상이 모바일로 어떻게 바뀌었는데 모바일을 가장 잘 이용한 회사가 뭔가 고민해보라고. 아이디어 나왔지? 아직도 특히 젊은 놈들이 아직도 카카오 페이를 안 써본 놈은 문제가 많은 놈이야. 그리고 부자들 생각은 아예 허들 말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만나봤더니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를 못 볼 때는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어느 책에 보면 그러죠. 네가 잘하는 일을 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세대에 뒤처진 거라면 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태반한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게임하고 지가 하고 싶은 도박하고 지가 처먹고 싶은 술 처먹고 그리고 성공해요? 아니죠. 멘토를 여러분이 잘 정하시고요. 멘토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멘토는 여러분들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앤드류 카네기도 멘토를 잘 만나서 세계 갑부가 됐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공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죠. 앤드류 카네기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방직공에서 실감했어요. 그 다음 달에 간 게 철도에서 전보 쳤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도 뭘 잘 만졌냐면 IT를 잘 만진 거예요. 전보를 잘 쳤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이 전보를 치다가 이 양반이 뭘 했어요? 철강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은 뭐냐? 바로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은 직장에서 사장님의 지갑이 여러분께 대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회사에 아버지 회사라고 여러분이 한번 일해보세요. 사장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갑을 맡길 겁니다. 경리는 네가 배라. 네가 이제부터 사장이다. 해보세요. 요새 젊은 놈들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은 아 저 특근 못해요. 주말에는 저는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야죠. 쟤도 문화생활을 해야죠. 미친놈들이에요. 네. 나중에 생각해서 여러분이 몇 년을 희생해보세요. 수십 배로 돌아올 테니까. 남과 같이 젊을 때 막 여행 다니고 막 좋은 차 사고 말해.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제갈량이 이 그 선택됐을 때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글을 책사로 도용한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성공 별거 아니에요. 아빠가 보르는 책 몇 권만 보고, 아 책방에 가면 너무 낚여요. 낚이는 책들이 많더라고. 무슨 요새 뭐 부동산 갭 투자 뭐 해가지고 젊은 놈들이 전부 부동산 보라고 저 대학생까지 갭 투자한다고 지랄더라고. 책방에 가니까 독 있는 책이 너무 많아. 조심하세요. 책방에 독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어제도 책방에 갔었는데 책방에 가서 보면은 전부 지랄더라고. 독이 있던 책. 제목이 섹시한 책에다가 딱 낚이게 돼 있어요. 출판사가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세게 해봐도 되죠. 젊은 놈들은 근데 모험하면 깡통 안 나요. 깡통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욕심에서 나는 거죠. 욕심은 모험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 듣고 간대더라. 거기다가 신용 거는 거 스탁로 쓴 거잖아요. 그거는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은 내가 계산 쪽으로 계산하고 이 회사가 저평가 된 게 확실해. 응. 아니면 기아차처럼 막 가고 있을 때 거기다 신용 걸어봐라. 스탁론도 그런 데 쓰는 거야. 아마존 갈 때 응. 많이 갔을 때 이렇게 많이 갔을 때 치지 말고 이제 막 출발할 때 청구점 막 넘을 때
청국장 막 바닥에서 붕어알처럼 알맹이가 짜깐짜깐 할 때, 긴가민가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젊은 놈들만 가능한 거야. 늙은이들은 절대 시종 쓰면 안 돼. 젊은 놈들은 한번 담력을 키기 위해서. 내가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 깡통을 막 신용 쓰다 깡통을 그렇게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찰로 이렇게 탁 주식을 사는군요.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신용으로 주식을 개 갖춘 더러운 주식. 아주 잡주, 테마주를 사서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근데 우량주 자체로는 편안한데요.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큰 돈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요. 아주 정말. 여러분, 블룸버그에는 뭐가 보인 줄 알아요? 이 얼마나 큰 돈들이 들어와 있는지가 보여요. 종목 하나예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를 잡아먹는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이 있어요.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종목보다 더 크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블룸버그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요. 이 속에 큰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멘토링 할 때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 블룸버그를 이제 강의해 줄 거예요. 블룸버그의 비밀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그냥 세계적인 명품주들을 쫙 담아놓으면 해피하잖아요. 네. 해피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명품주들 좀 담아놓고 편안하게 약간의 걱정을 데리고 자는 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걱정을 데리고 자면서 맨날 웃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 아빠가 고생할 때는 누구도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요. 좋은 책도. 이제는 좋은 책도 많고요.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가 읽었던 글 있죠? 너무 중요한 글이 여기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거예요. 국가와 가정의 운명이 이거 같이 따라서 크게 읽어요. 봐도 적어도 좋고요. 연필로 꼭 써요. 국가와 가정의 운명이 금융에 달려있다.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투자는 한 집 한 집이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투자 사장터에 모든 사람들은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금융시장 안에 먹잇감이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냥꾼이다. 무엇이 될래? 사냥꾼 될래? 거의 다 태반이 다 잃죠. 왜? 그들은 정글에 있는 그냥 순한 양들이잖아요. 사냥꾼이 아니에요. 자,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가 금융 공부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고요. 근데 월가에 여러분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월가 근처에서 그냥 놀던 애들은 다 그냥 밥근이나 먹고 살아요. 그죠? 월가에서 오래 놀면 주식시장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살면요. 다 부자 돼. 시세의 원리만 터득하면. 부자 빠고 그냥 시키는 대로 뭐 같이 놀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부자 되는 거야. 그냥 죽지만 말어. 알았죠? 예.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아셨죠?